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뜻하는 CITS는 차량이 운전자에게 주변 도로와 교통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걸 말합니다. KT가 제주에 이어 울산시에서도 CITS를 구축하고 사업을 본격화했는데요. ICT 기술을 활용한 CITS 서비스가 이용자들의 운전에 도움을 주고 각종 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명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화물차가 주행하는 도중 사람이 지나가자 차량 내 단말기 화면에 보행자를 주의하라는 내용이 표시되면서 음성이 나옵니다. 또 차선을 벗어나면 요란한 경고음이 울리고 빨간색 화면으로 이탈을 조심하라고 알려줍니다. KT가 울산광역시에 CITS 구축을 완료하고 화물차와 시내버스, 택시 등 총 2,700대를 대상으로 각종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도로 상황과 본인의 운전 습관에 따른 데이터를 전달받을 수 있고 KT와 울산시는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며 관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LTE 방식을 통해서도 초저지연으로 어떤 정보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였고 그리고 정밀 추기 기술, 그리고 교통사고를 예측하는 기술, 그리고 AI 기반 영상 분석 플랫폼 등의 기술 등이 최신 기술들이 적용이 돼서 그 타 지자체 대비해서 높은 정확도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가 울산시 전체 교통량의 약 4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고 사고 위험이 많다는 점에서 이번에 시행된 CITS 서비스가 사고율을 크게 낮춰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졸음운전 경고, 급정지 차량 주의 같은 음성 메시지와 팝업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도시인 울산의 특성에 맞춰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기사들은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니 집중도가 떨어지는 데다 이동 거리가 길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CITS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평소에 화물차는 한 4-5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요. 갑자기 앞에 차가 정차를 했을 때 얘가 경고를 알려주니까 이제 저도 이제 브레이크를 잡게 되니까 이제 사고 예방에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안전운전, 사고 감소에 큰 역할을 하는 CITS. 향후 차량 정체가 발생하는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신호를 자동 제어하는 등 서비스 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명재입니다.